자, 음주 단속 장면을 보고 불법 유턴을 해 도주하던 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. 이 운전자 왜 이렇게 도주를 했던 걸까요? 자, 이달 초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의 모습입니다. 경찰이 도로를 막고 음주 약물 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. 이 단속 장소부터 약 300m 떨어진 도로에서 한 승합차가 이렇게 불법 유턴을 급하게 합니다. 그리고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도주를 시작하는데요.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, 즉시 이 차량의 뒤를 쫓습니다. 정차 안내 방송을 해도 이 차량은 멈추질 않는데 순찰차가 이렇게 바짝 따라붙자 결국 도주를 멈춘 승합차 운전자. 경찰이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결과는 예상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,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. 이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. 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연말연시 음주 약물운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했는데요.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.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.